자, 듀랑고 미니 면세트입니다. 처음에 이제 제가 드럼 다루는 얘를 이제 바닥에다 먼저 이렇게 깔아주세요. 혹시 이거 사이즈 아시나요? 사이즈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네. 이게 드랑고가 제가 알기로 큰 게 있는데, 이거는 뭐 큰 게 아니고, 작은 거라 그래갖고, 굉장히 편하고, 좋은 거라고 하네요. 네. 참고로 저는 어저께 하룻밤을 자는 바람에, 부딪고릅니다. 부딪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. 내 귀퉁이에다 먼저 손을 발라주고, 대충 박을 겁니다. 대충. 어차피 여수 잡고 아니니까 그래도. 여기다 한번 집어넣는 거 좀 먹겠다 이거. 이거 좋은데? 예, 그 무진동망 칩니다. 무진동망치. 네, 괜찮네요. 이거. 간단하게 내 귀퉁이만 박을 거고요.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박아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박을 거예요, 지금은. 자, 이제 볼게. 한가을 살 때가 우선인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안 써방 중고라서 모르는데, 여기 이거 이것도 써보려고. 중간에 이게 아랫부분으로 가는 거네요. 아랫부분 이렇게. 그리고 이 텐션.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몰라요. 오케이. 남의 거, 내 것도 못 치는데 남의 거를 쳐보려니 이건 뭐. 어우, 면이라 확실히 짱짱하네요. 자, 이제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꺼주셔야 돼요? 아, 네. 꺼주세요. 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. 뭐 다음 건 하나인데 되는 것도 그렇고 되는 건 하나도 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. 얘를 이렇게 주는 게 이거 없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이거 없나 봐요. 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정도 하는지 아 아까 먼저 하라는 이유를 알겠네. 얘를 나중에 해야겠네. 야,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네. 이거를 땡겨서. 오케이. 왜 그런지 알겠어요. 얘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. 네. 얘가 좀 빠져야 되나 봐요. 와, 이게 뭐 이렇게만 해도 됐네요. 자, 이렇게 지붕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지붕만 세우면 될 것 같아요. 지붕을 볼 때 이건 뭐 앞뒤가 똑같은 것 같아요. 아, 이쪽 있네요. 걸린다구나. 그리고 에이, 나중에 올려야 돼. 저는 건 나중에 올릴게요. 먼저 올려서 끼고. 손을 대충 박았더니 빠지네요, 택이. 택을 너무 대충 박았어요. 예.
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요. 같이. 예. 와, 힘들어. 아, 이것도 안 꼈네요. 네. 이것도 안 꼈어요. 이걸 끼워주고, 턱 제대로 하거든요. 자, 여기 뒤에 지금 계속 안 나왔어요. 그래도 모양이 안 예쁜 거예요. 여기 뒤에 강아지는 이쪽에 나오겠죠. 닫고, 여기 지금 살먹고 제가 안 넣는데, 여기까지 넣어주시면, 난통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. 내가 안 박아서 그런 거죠? 색다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 네. 색다운은 자연스럽게 해야 돼. 아무튼 뭐, 대충, 이게 드라운 건 미니입니다. 예. 굉장히 이쁘고 좋은 텐트인데, 제가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. 그리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텐트입니다. 면이고요. 예. 저 근데, 계속 크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거. 네, 한 55에서 60분 나갑니다. 그렇게 안 나가요? 네. 아무튼 뭐 이상입니다. 이거 녹화 이제 나중에 뭐 나중에.